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익히 알고 오셨겠지만, 자, 최장환입니다. 제가 늘 강의 서두에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안내하겠다고 늘 얘기를 하고 또 늘 그렇게 다짐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이 수능하고 좀 달라서 수능은 물론 최근에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출제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 시험은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서울시 경기도의 경우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소위 이제 인사혁신처 위탁 시험 이탁 출제되는 경우에는 매우 쉽습니다. 물론 이제 제 기준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서울 경기나 일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출제 다시 그 시험 공고가 나면 시험 공고 확인하셔서 위탁 출제 되는 경우에는 심화반을 수업 듣지 않아도 됩니다. 위탁 출제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작년 경우에는 고등학교 생명과학 1 수준에서 거의 출제가 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생명과학 1, 2에서 골고루 출제되게 되어 있으나 작년의 경우에 생명과학1에서 19문제, 생명과학2에서 1문제 이렇게 출제되었는데 생명과학2에서도 출제가 많이 될 수는 있어요. 어쨌건 위탁지역의 경우에는 우리 기본 과정인 이 하이탐만 충분히 소화하면 100점은 맞을 수 있다. 굉장히 쉽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면. 이 반은 지금 우리 진행되는 반은 기본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은 하이탑 교재를 하고 있는데 먼저 하이탑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 강의를 어떻게 여러분이 따라야 될지를 잠깐 설명드리고 진도 나오겠습니다. 우선 이제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인데 그 이전에 비해서 한 단원이 빠졌어요. 멘델의 유전 법칙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권의 유전 파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생명과학 1이 크게 다섯 단원으로 나뉘어지는데 목차를 보시면 거기 이제 2권의 4단원의 유전에서 멘델의 유전 법칙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탁 출제되는 경우에는 멘델의 법칙이 시험에 나오지 않을 거지만 그러나 그 다음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사람의 유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멘델의 유전 법칙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거고 1단원 이제 넘겨보면 10쪽 보면 지금 바로 진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제 생물의 특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험생마다 달라서 사람마다 달라서 예습이 더 효율적인 사람이 있고 복습이 더 효율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생물을 이미 예전에 좀 공부를 했었으면 고등학교 때 생물을 배웠거나 좀 공부를 했었으면 예습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한 지가 좀 오래되었다 졸업한 지 오래되었다 그런 경우에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 문과였다 그런 경우에는 예습보다는 복습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습을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예습을 하고 오는데 정 시간이 없으면 오늘 무엇을 배울지 제목하고 굵은 글씨들 물론 시간이 되면 쭉 한 번씩 읽어보면 좋겠지만 정 시간이 없으면 제목 정도 굵은 글씨들 정도 그림 정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몰라도 아 이런 것을 배우는구나 정도 적어도 그 정도는 알고 수업에 임하셔야 되고요. 거기 11쪽에 시야 확장 이렇게 되는데 그 시야 확장 이제 탐구 내용인데 그 탐구 내용은 제가 필요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탐구 내용은 대개 이제 수능 유형의 문제로 출제가 되는데 아까 위탁 출제되는 경우에는 거의 탐구 내용 그러니까 수능 유형의 유형으로 출제가 되니까 제가 필요에 따라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이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최근에 저는 복습을 언제 하라고 이제 강조하냐면 집에 가서 복습하는 것보다 집에 가는 도중에 복습하는 게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4시간 정도 강의를 하게 되는데 4시간 수업 듣고 나서 집에 가면서 뭘 배웠는지 그냥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마치 영화 보고 나서 그 영화 본 내용을 뭐 친구한테 얘기하되 할 때 쭉 그 필름 돌아가는 걸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쭉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생각하다 보면 어느 부분 막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막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라는 것은 책 보고 복습하라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는 동안에는. 집에 가는 동안에는 그냥 책 없이, 와, 오늘 무엇을 배웠나 쭉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혔을 때 책 바로 찾아보지 말고 그냥 건너뜁니다. 건너뛰고 생각나면 나고 아니면 말고. 그리고 바로 집에 가자마자 아까 생각 안 났던 부분들을 책으로 확인하면, 매우 효율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썼던 방법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특히 중학교 때는 공부 좀 했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제일 잘한 것은 전국 50등까지 한번 해봤었어요. 예전에 모의고사 볼 때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16쪽 탐구 확인 문제 이런 거 풀어보시는데 답 달지 마시고요. 답을 달면 다음번에 공부할 때 답이 보여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는 답을 미리 다 체크해놓고 문제 읽고 답 읽고 몇 번 반복하면 뭐 몇 번 할 것도 없이 한두 번 하면 운전면허 시험 정도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그 자격증이나 면허증 시험 볼 때도 되게 이제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답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진다. 우리 시험의 경우에는. 그래서 답을 체크하지 말고 틀린 번호, 틀린 문제 번호에다가 체크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공부할 때 더 효율적이고 나중에 시험이 임박해서는 하루에 한 과목, 그리고 시험 바로 전날에는 하루에 세 과목, 세 과목 준비하는 경우에는 세 과목을 모두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자기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미리 표시를 해놔야 되죠. 그렇게 위해서는 평상시 공부할 때 틀린 거 문제에다가 체크를 해두고 나중에 이제 표시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시험 직전에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도 정리하기 되어 있는데 정리하기도 가급적 답 달지 말고 해보는 게 좋겠고 답을 달고 싶으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빈 여백 있죠. 거기다 답 타는 게 좋고 틀린 거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18쪽에 개념 기본 문제 나와 있죠. 이 개념 기본 문제도 이제 매우 쉬운 문제인데 반드시 앞에서 배운 걸 복습하고 그러니까 제가 강의에서 판서한 거 복습하고 책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데 역시 답 체크하지 마시고 틀린 거 문제 번호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 적용 문제는 이제 위탁 출제되는 경우에는 위탁 출제가 아닌 경우에는 개념 적용 문제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탁 출제가 아닌 특히 서울, 경기도의 경우에는 개념 적용 문제를 굳이 볼 필요는 없다. 시간이 남으면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문제를 풀면서 어떤 개념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떤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공부를 하시고 위탁 출제인 경우에는 개념 적용 문제도 풀어보시되 역시 답 달지 마시고 그런데 여기 이제 고난도 문제가 있습니다. 23페이지 예를 들면 고난도 문제 있는데 위탁 출제의 경우에라도 굳이 고난도 문제까지 풀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수능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한 문제당 90초에 풀어야 되고 마킹 포함해서 우리 시험은 60초에 물론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부분에 시간을 좀 더 드리고 쉬운 문제에서 시간을 좀 절약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고난도 문제까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은 적다. 심심하면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쭉 또 넘겨보면 32페이지 예를 들면 거기 이제 심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제가 필요한 것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교재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제 각 단원의 예를 들어 40쪽에 통합실전 문제가 나와 있는데 통합실전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탁 출제라도 굳이 뭐 안 해도 위탁 출제 나오는 문제 정도는 풀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생명과학 1의 2권에 보면, 야, 목차를 잠깐 볼게요. 이제 유전 파트에서 2권, 목차 2권의 4단원에서 4단원 유전으로 되어 있는데, 목차에서. 그러니까 위탁 출제되는 경우에 거기 특히 고난도 문제를 풀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어떤 것은 5분 이상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평가 문제 또는 수능 기출 문제 또는 출제된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5분 정도 걸리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출제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출제하면 그 출제되는 미친놈이죠. 믿어도 됩니다. 그 정도까지 출제되지 않습니다. 특히 유전 부분에서는 고난도 문제를 굳이 풀 필요가 없다. 정 심심하다. 나 수능 다시 준비해서
뭐 다시 대학 가고 싶다 그러면 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아까 제가 수능에 비해서 출제 경향이 없다라고 했지만 제가 강의하는 것은 제가 강의 경력이 좀 돼요. 아마 니보다 많을 걸, 니 인생보다. 그래서 근 30년 되는데 이제 고시 쪽으로 넘어와서 강의를 하는 것은 제가 2001년도부터인데 2001년도부터 제가 모은 문제들 때에 따라서는 뭐 공공에 난 비밀이지만 제가 시험장에 직접 가서 문제를 몰래 기억해 오는 경우 그래서 그런 지금까지 기출된 문제가 제가 갖고 있는 문제가 저도 정확히 안 세봐서 모르는데 얼추 3,000문제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출 문제는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알겠죠? 아, 뒤에 조금 또 남았다. 거기 조금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통합 실전 문제가 있고 또 보면 44쪽 볼게요. 사고력 확장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력 확장 문제도 물론 이제 써보면서 하면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정 시간이 없으면 그냥 문제 읽고 생각해 보고 그리고 답 확인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제 진도 들어가겠습니다. 24쪽을 먼저 갑니다. 24쪽. 우리 이제 맨 처음 내용은 생명과학의 특성, 다시 생명현상의 특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생물의 특성, 그걸 잠깐 건너뛰고 작은 2단원에 있는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문과였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드세요. 알겠습니다. 이번 텀은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을 먼저 강의를 하는 것은 방금 문과 손 들었듯이 문과가 좀 많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과 과목이니까 이과적 사고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과의 경우는 되게 이과적 사고방식을 잘 하지 못하죠. 왜 못하냐면 훈련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뇌가 그렇죠. 부모한테 받은 유전자가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과인 경우에도 이과 출신인 경우에도 이과적 사고방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고 문과적 사고방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어려웠죠. 이과적 사고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생명과학이 이해 과목이냐 암기 과목이냐 물어보면 어떤 학생들은 암기 과목이라고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이해 과목이라고 하고 그러나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적용되는 그런 과목이죠. 수학의 경우 이해 과목이야 암기 과목이에요? 수학 암기 과목 같아. 암기 과목 아니야? 수학 암기 과목이야. 물론 이제 이해를 전제로 해서 암기하지 않으면 수학 문제 풀 수 없죠. 문제를 빨리 풀어 제끼려면 수학 공식도 외워야 되고, 그죠? 근데 저는 암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못해서, 고등학교 때 수학을 썩 잘하지 못했어요. 외우는 게 귀찮아. 그래서 식을 유도하면서 문제를 푸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귀찮아서. 그래서 이 생명과학도, 이해 과목이다. 그러나 이해만 해서는 안 된다. 암기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시험장에서 뇌,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 쓸 수 있도록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되게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뭔가 아는 것 같아. 이 문제를 볼 때, 어디서 봤는데, 심지어 정확히 몇 쪽인지는 몰라도, 오른쪽 페이지 저 위에 있는 내용이다까지 알아. 그런데 문제 안 풀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답안지를 딱 내는 순간 생각나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렇게 공부해서는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꺼냈을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둔다는 얘기는 이해뿐만 아니라 암기까지.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99단을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 요즘은 좀 빨라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99단을 외우고
그렇지만 예전에는 구구단을 초등학교 들어가서 외웠죠. 근데 구구단을 이해하고 외웠어요? 그냥 외웠어요? 이해하고 외운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구단을 이해하고 외웠다면 좀 더 빠르게 쉽게 외웠겠죠. 어떤 학생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에 돼서야 구구단을 이해하고, 아,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7단을 외우면, 뭐, 7, 3, 21, 7, 4, 24, 28. 그 다음에 7, 5, 7, 5, 35는 쉽다. 근데 7, 6에서 딱 막혔어. 7, 6에서 막히면 다시, 7, 1은 7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죠.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 나만 그랬나? 처음 외울 때. 근데 그것은 단순 암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걸 이해를 했더라면 7씩 계속 하나씩 더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7, 5, 35, 7, 6 생각 안 나면 그냥 6 더하면 될 거, 아, 7 더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7 더하면. 그랬듯이 이해하고 암기했으면 더 쉬웠다. 그러나 이해만 해서는 역시 또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23 곱하기 46 어떻게 계산해요? 구구단 외워서 계산하죠. 이해만 했더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을 위해서는 이해하고 필요한 것은 꼭 암기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제가 쉽게 암기하는 법들도 가르쳐줍니다. 제가 나름대로 개발한 것들, 생각하는 것들 각설하고 24쪽에 생명과학의 특성과 탐구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카페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서 이렇게 생물치고, 요즘은 제 이름만 쳐도 나오고 오는 것 같기도 하는데 더 빨리 찾으려면 생물 최정환 또는 최정환 생물 하면 제 카페 나오니까 가입하시고 반드시 실명으로 바꾼 다음에 등업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실명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실강을 듣는 경우에는 질문 있으면 수업 시간에도 바로 해도 되지만 또 질문하는 걸 좀 부끄러워하더라고. 그럼 이제 쉬는 시간에 질문하시고, 또 질문을 막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걸 질문하면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도 모른다고 구박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단, 공부 안 하고 질문하는 경우는 제가 좀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뻔히 나와 있는 내용들, 제가 강의에서 목이 터져라고 강조하는 것들을 막 카페에다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심지어 단어를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어. 그런 단어는 네이버 단어장 찾아보면 잘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 공부하다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을 7강인 경우에는 쉬는 시간을 통해서 질문하시고, 또 집에 가서 공부하다가 나 그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리겠다 그러면 카페에다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요 하이탑의 경우에는 하이탑 질문방이 별도로 있으니까 하이탑 내용은 하이탑에, 이제 오후에 진행되는 하이스코어의 경우에는 그 해당 질문방에, 그리고 이제 다른 문제 풀다가 내가 강의에서, 그러니까 저랑 제가 강의하지 않는,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나오지 않는, 또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는 내용들을 질문할 때는 기타 문제의 질문방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질문 올려주시면 되고, 간혹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런 수험생들이 있었는데 질문에 제가 답을 달면,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수험생들이 먼저 답을 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 다는 것도 굉장히 자기한테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또는 제가 답을 달았는데 읽고 삭제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매우 이기적이죠. 그래서 자기가 글을 올리고 답을 달았는데 거기에 질문글을 전체적으로 삭제하면 다 날아가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합격하지 말라고 주문을 걸어놨습니다. 진짜 그런 학생이 있었다니까요. 진짜 있었어. 매우 싫어합니다, 제가. 자,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조금 공부가 어렵다, 이제 소위 학습 상담을 할 때 생물을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있어.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나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광범위하죠, 질문이. 그래서 상담 요청을 할 때는 그동안 자기가 무엇을 얼마큼 공부했는지, 어떤 교재를 얼마큼 공부했는지, 강의를 몇 번 들었는지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남겨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의사한테 가서 의사가 청진기 되려고 그러는데 되지 마. 그래서 뭘 물어봐. 대답을 안 해. 그리고 나의 건강 상태를 알아맞추고 처방을 내려. 이런 꼴이죠. 그래서 상담 요청을 할 때는 최대한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정확한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24쪽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생명과학이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생명에 대한 과학이죠. 생명현상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이 나와 있는데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은 생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면 매우 쉽습니다. 생물은 뒤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세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포를 생물의 구조적 그리고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포의 정의예요. 요즘은 벽돌 없이도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예전에 벽돌로 건물을 지을 때 생물을 어떤 한 개체, 한 생명체 하나, 예를 들어 사람 하나, 그럼 그 사람 하나를 건물에 비유한다면 세포는 벽돌에 비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포를 생물의 구조적 단위라고 할 수 있고 기능적 단위라는 것은 생명현상이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은 구조가 기능을 결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원형이기 때문이죠. 자동차 바퀴가 네모이거나 세모이거나 그러면 굴러가기 어렵겠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 그래서 세포도 구조가 같으면 기능이 같다. 그래서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구성하고 다시 구조와 기능이 같은 적어도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 이 생명의 구성 단계는 이 현 교육 과정에서 빠졌지만 시험에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소화기관인 위는 어떤 조직으로 구성되냐면 우선 상피조직. 상피조직은 우리 피부를 덮고 있거나 또는 내장기관의 안쪽 벽을 덮고 있죠. 그 상피조직. 그리고 결합조직은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을 서로 연결해주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혈액이죠. 그래서 혈액이랄지 또는 뼈, 그리고 힘줄, 인대 뭐 등등이 결합조직에 해당되는데 위에도 혈액이 흘러가죠. 자 그리고 위에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은 근육조직이 있어서 위에 연동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물론 또 소화액도 있기 때문이지만 어쨌건 근육조직이 있고 그리고 굶으면 속이 쓰리다. 신경조직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관이 되고 그런 기관들이 모여서 개체가 되고 자 그리고 식물에만 있는 단계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식물에만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식물과 동물 중에서 식물에만 있는 단계 조직계가 있고요.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심화반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식물에는 없는데 동물에만 있는 단계가 있는데 기관계가 있죠. 자, 이 순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개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입니다. 사람이라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가로수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라면 은행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또는 세균 한 개 한 개 이것을 우리는 개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개체들은 서로 모여 살죠. 그래서 개체의 무리군자입니다. 개체군은 더 구체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동종 집단. 물론 나중에 생태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산에 다람쥐가 살고 있다. 그럼 북한산에 살고 있는 다람쥐 전체를 개체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북한산에는 다람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물들도 살고 있죠. 소나무도 있고 뭐 참나무 종류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류, 새들도 있고 뭐 뱀도 있고 그래서 그 북한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합해서 군집이라고 합니다. 개체군의 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개체군은 동종 집단이었고 군집은 이종 집단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북한산에는 그런 생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생물들도 있죠. 그래서 북한산에 있는 생물과 무생물 다 합해서 생태계라고 하고요. 그 생태계들이 모여서 생물권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생물권들이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되겠죠. 세포 아래쪽으로 더 가보면, 즉 세포를 더 쪼개보면 세포에는 여러가지 세포소기관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세포소기관이 있고, 그 세포소기관을 쪼개보면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물론 이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고, 또 원자핵은 지금 그냥 거론이 들으세요.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어.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고, 뭐 더 나눌 수 있지만 우리 생명과학에서는 이제 분자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럼 분자생물학. 우리 생명과학의 범주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대상. 그래서 분자생물학. 그럼 세포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려고 한다. 세포학. 개체 이상의 수준에서, 개체 이상의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이해하려는 것을 생태학.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는 이제 뭐 분류학, 생리학.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생명과학의 범위를 잠깐 살펴봤고요. 이제 25페이지에서 생명과학의 통합적 특성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고, 자, 이제 26쪽에 가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귀납적 탐구 방법이 있습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는데, 국어 시간에 귀납법, 연역법 배웠죠? 그럼 귀납법은 결론이 먼저 나와요, 나중에 나와요? 귀납법은 결론이 어려워? 귀가 있잖아, 귀가. 귀가 있지? 그럼 결론이 아래에서 맺어지는 거잖아. 그지? 결론이라, 뭔 소리 모르겠어? 어떤 계기 사실로부터 결론을 나중에 맺는 거. 제가 지어냈어.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은 결론이 나중에 나오죠. 그런데 연역적 탐구 방법은 결론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귀납적 탐구 방법은 계기의 사실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물론 이제 시험에 만약에 이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이 나온다면 주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 나올 것인데, 그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귀납적 탐구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의 예를 들면, 꽃잎의 길이하고 화분의 수, 화분은 꽃가루입니다. 꽃화 가루 분에서 꽃가루. 그 꽃잎의 길이하고 꽃가루의 수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이렇게 꽃이 있다. 꽃이 있으면 꽃잎의 길이를 자로 재는 거죠. 각각 자로 재고 그 속에 꽃가루가 몇 개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물론 이제 이때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되게 꽃이 활짝 핀 상태에서, 활짝 핀 상태에서 꽃잎의 길이를 측정할 텐데, 꽃이 활짝 핀 상태에서는 이미 꽃가루가 날아간 상태입니다. 물론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걸 알아보고자 한다면 비닐봉지를 이용해서 꽃을 이렇게 덮는 겁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날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꽃잎의 길이를 재고 그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꽃가루의 수를 재고 각각.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로축이 꽃잎의 길이, 가로축이 꽃잎의 길이, 세로축이 꽃가루의 수, 이렇게 해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계기의 사실들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가는 방법이 귀납적 탐구 방법이고, 연역적 탐구 방법은 결론이 먼저 나오는데, 연역적 탐구 방법이 귀납적 탐구 방법과 다른 큰 차이는 가설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귀납적 탐구 방법은 가설이 없다. 연역적 탐구 방법은 어떤 사실의 관찰로부터 또는 문헌을 조사하다가,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논문을 읽거나, 사실 관찰로 예를 들게요. 지금 설명에 딱 좋은 계절인데, 친구랑 길을 가다가 꽃집 앞을 거닐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화분에 국화꽃이 피어 아직 활짝 핀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꽃봉오리인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화분 두 개를 사서 하나는 친구한테 선물하고 하나는 집으로 가지고 왔죠. 일주일 정도 지나서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 친구 건 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내 건 꽃이 아직 안 폈습니다. 내 건 꽃이 아직 안 폈는데 친구 건 꽃이 피었다. 그런 사실을 관찰하고 어떤 생각이 드냐? 아까 문과 손 들어봐, 문과. 무슨 생각이 들겠어? 내 건 꽃이 안 폈는데 친구 건 꽃이 폈어. 그런 사실을 관찰하고, 국화꽃이 핀 사실을 관찰하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너 이과에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본인이 들어? 이과에 있어야 돼. 내가 잘못 찍었다. 문과를 제대로 찍어야 되는데. 보통 그런 거고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문과 가야죠. 오늘 예체능을 간다거나. 그지? 아, 그렇게 대답하려고 그랬었어? 물론 이과도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문과는 대개 그런 걸 보고 예쁘다. 그럼 가서 이제 국문과 가서 시를 쓰거나 글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예체능 가서 그걸 몸으로 표현하거나 소리로 표현하거나. 그럼 우리 이과는 물론 그런 걸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문제인식이죠. 왜 그럴까? 그럼 그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 사실 관찰만 하고 문제인식을 하지 않으면 연역적 탐구는 시작되지 않죠. 반드시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왜 그럴까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생각해 보겠죠. 그 답이 가설이고요. 그래서 가설을 세웁니다. 아까 연역적 탐구 방법은 결론이 먼저 나온다고 했는데 요 가설이 결론에 해당되는 녀석입니다. 그런데 가짜설이죠. 자, 그래서 이 가설을 잠정적 결론이라고 합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맞는지 틀린지 모르니까 이걸 증명해 가야 되겠죠. 그 증명해 가는 과정이 바로 이제 탐구 과정이 되겠죠. 자, 마저 가설 하나 세워보세요. 이과 마인드인데 문과였던 학생. 가설 하나 세워보세요. 난 안 더운데?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래서 물이 국화꽃의 개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제가 원하는 답이었어요. 사전에 짜고 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가설을 수분량, 물이죠, 물. 수분량이 국화꽃의 개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웠어.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럼 실험을 할 때 계획을 세우죠. 탐구 설계. 그리고 실제 실험을 해보는 거, 탐구 수행. 그럼 물을 줄 때 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봅니다. 야, 물 얼마큼 줬냐? 그랬더니 한 컵씩 매일 줬대요. 한 컵씩 매일 줬대. 그래서 그럼 나도 한 컵씩 매일 줘야지. 물론 한 컵이라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죠. 컵이 작은지 큰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밀리리터. 그래서 250ml의 물을 매일 줬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실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매일 250ml씩 물을 주려고 했는데 3일 물 주니까 꽃이 피었어. 그래서 그 실험의 결과를 자료라고 하는데 자료 해석해야 되죠. 자, 내가 물을 안 줄 때는 꽃이 안 폈는데 물을 주니까 꽃이 피었구나. 아, 그럼 이제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결론 도출. 그러면 처음 세운 그 가설, 수분량이 국화꽃의 개화에 영향을 준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가설 세운 사람? 있어? 없어? 수분량이 국화꽃의 개화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나는 물을 안 줬는데 친구는 줬다? 그래서 수분량이 개화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물을 줬어. 그랬더니 꽃이 폈어. 그러면 그 가설을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문과 하기 잘했다. 없죠. 그지? 없어. 자, 왜 없는지 이제 살펴봅니다. 이런 일을 듭시다. 어떤 제약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건강보조식품을 개발을 하고, 그냥 감기특효약이라고 합시다. 감기특효약을 개발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 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한 번만 먹어도 감기가 뚝 떨어지는 그런 약이 옷이다. 근데 그건 지 생각이고 그건 임상실험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명의 감기 환자에게 그 사람이 만든 약을 먹여봤더니 진짜 하루 만에 95명이 감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그 약이 감기에 특효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감기약 먹고 나온 건지 다른 거 먹고 나온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약이라는 것은 이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플래시보 이펙트, 가짜약 효과, 위약 효과라고 하죠. 이 약이 좋다. 그러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기를 바라는데 합격하고 나서 이제 첫 월급 받아서 엄마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강보조식품을 이제 사드리려고 하는데 돈이 얼마 안 남아서 오는 길에 집에 오는 길에 길거리에서 약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 5만 원이래요. 근데 효과가 매우 좋대. 그래서 그 약을 사다가 엄마한테 갖다 드리면서 고지고대로 엄마 이거 여차저차해서 좋대. 5만 원 주고 샀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 고마워 그러겠죠. 그런 경우에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거짓말 살짝 해야 되죠. 이거 중국에서 1년에 100개 나오는데 중국이라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중국에서 좋은 것도 있어. 그럼 좋은 것인데 200만 원 있는 돈 다 털어서 샀어요. 출장 가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사왔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이 미친년아 그러지. 바로. 그 말이 고맙다는 얘기야. 아까 처음에 고마워 그거는 별로 고맙지 않다는 얘기고 야, 미친년아 그걸 왜 사왔니? 응? 돈도 없을 텐데. 그게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 딸내미 이뻐 죽겠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똑같은 약이지만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약 때문에 나오는 건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른 것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람이 만든 약과 모양, 무게, 크기, 색깔 다 똑같지만 약 성분이 제거된 것을 또 다른 100명의 감기 환자에게 먹여봐야 되죠. 100명 중에서 93명이 나왔다라고 합시다. 아까 처음 이렇게 100명 그 진짜 약을 줬더니 100명 중에 95명이 나왔다. 그럼 효과가 있냐라고 물으면 아니다. 왜 5명 안 나왔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는데 통계학에서 95% 이상면 받아들이죠. 100%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100명의 감기 환자에게 가짜약 먹였더니 93명이 나왔다. 굳이 진짜약 먹을 필요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비교해봐야 됩니다. 그 비교하는 것을 대조군 또는 대조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진짜약 먹인 것이 실험군이 되겠죠. 저 연역적 탐구 과정에서는 반드시 대조군을 설정해야 되는데 대조군을 설정하는 이유는 실험상의 오류를 줄이고 어쩌고저쩌고 막 어떤 책에는 써져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조군은 대개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둔 겁니다. 자연 상태로 내버려 둔 것. 어떤 실험자가 처치를 하지 않은 것.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한다.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한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한다는 가설을 세웠어. 그럼 식물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한 무리는 빛을 비춰주고 한 무리는 계속 빛을 비춰주지 않고 그럼 이때 어느 것이 대조군일까요? 빛을 비춰준 것, 안 비춰준 것? 빛을 비춰준 것, 안 비춰준 것? 우리 잘 알아? 제가 답을 더 크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준 것이 대조군이죠. 왜냐하면 식물은 빛이 있는 곳에 살지 없는 곳에 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 상태로 그냥 냅둔 것, 빛을 준 것이 대조군. 그래서 빛을 제거한 것이 인위적으로 빛을 제거한 것이 실험군. 이해가 되겠죠? 마그네슘이 식물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럼 이때 이제 수경 재배를 보통 하게 되는데 물에서 재배를 하는 겁니다. 메밀을 키운다고 합시다. 대충 그럴게요. 메밀을 키운다고 합시다. 그럼 메밀을 키우는데 하나는 마그네슘을 넣어주고 하나는 마그네슘을 넣어주지 않고 어느 것이 대조군일까? 마그네슘 준 거 안 준 거? 물론 이때는 사전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죠. 크놉이라는 학자가
흐노비라는 학자가 식물 생장에 필요한 원소들을 조사를 해놨죠. 암기하세요. 촌스프, 타마, 태 등등. 그래서 이 마그네슘까지가 아홉 가지 다량 원소이죠. 아홉 가지 다량 원소. 그래서 이제 크노비라는 사람이 크노백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크노백에 이산화 다시 탄소는 굳이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식물이 잎을 통해서, 잎의 기공이라는 부분, 기체 구멍이라는 뜻이죠. 구멍 공자. 그래서 이산화 탄소 형태로 탄소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크노백에 탄소는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노백은 물에다가 여러 가지 무기염류들을 녹여 놓은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이미 식물 생장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그네슘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을 여기 넣어준다는 얘기는 지 마음대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크노백을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마그네슘을 넣어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크노백을 만들 때 마그네슘만 쏙 빼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처치해 준 건 마그네슘 그대로 들어있는 거야? 뺀 거야? 뺀 거죠. 뺀 거. 이해돼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넣어준 것이 실험군, 대조군? 대조군. 이해돼요? 마그네슘 넣어준 것이 대조군. 점심 식사가 국어공무원 수험생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합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남학생 100명, 여학생 100명 나누고, 여학생 100명은 밥을 주고, 점심 주고, 남학생 100명은 밥을 굶겼어. 어느 게 대조군? 밥을 준 거 안 준 거? 평상시 점심 뭐가 안 먹어? 먹죠. 그럼 점심 준 것이 대조군. 그러나 이 실험에는 오류가 있다. 남녀 나누면 안 된다. 이야기는 이따 더 할게요. 중금속이 새의 알의 부화, 새 알의 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서 새의 알이 있는데, 그럼 중금속을 실제로 넣어보는 것인데, 넣어볼 텐데, 그럼 중금속을 어떻게 넣어주냐면, 중금속을 알코올에 녹여서, 중금속을 알코올에 녹여서 넣어주고. 그럼 이제 실험군일까, 대조군일까? 실험군이죠. 실험군. 그럼 대조군은 내버려 둔 것. 그러니까 어떤 처치를 하지 않은 것. 그런데 중금속을 알코올에 녹여서 넣을 때 이걸 깨지 않고 일부분 구멍을 뚫지 않고는 넣어줄 수가 없죠. 그래서 작은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넣어준 다음에 파라핀으로 막았다. 이것이 실험군. 그럼 어떤, 물론 내버려둔 대조군도 필요하지만 실제 더 정확한 대조군은 그 드릴로 뚫는 행위가, 그리고 파라핀으로 막은 행위가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얘 그냥 한번 뚫었다가 파라핀으로 한번 막아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알코올이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그냥 알코올만 한번 넣어주는 것. 같은 양의 알코올만 넣어주고 파라피름으로 막은 것. 이게 진짜 대조군이겠지. 이해되죠? 왜 그런 표정을 지어? 알아들었죠? 그래서 대조군을 설정하는 이유는 실험군과 비교하기 위해서 니코틴이 생쥐에 미치는 건강, 생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럼 하나는 니코틴을 투여하는데, 니코틴을 어떻게 해서 투여하느냐? 생쥐의 생리식염수에 녹여서 주사를 해준다. 그럼 이 실험군일까, 대조군일까? 그럼 하나는 그러니까 주사를 해주니까 생리식염수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주사 행위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생리식염수를 주사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럼 어느 것이 실험군? 담배 피는 쥐 봤어? 없죠? 이런 경우에는 니코틴을 투여한 것이 실험군, 그냥 생리식염수만 투여한 것이 대조군. 이해됐죠? 그래서 대조군을 설정하는 이유는 비교하기 위해서. 개미는 우리 지금
왜 대중을 설정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개미는 자기 집을 떠날 때 어떤 화학물질을 떨어뜨려 놓고 먹이를 물고 되돌아올 때 그 화학물질을 감지해서 되돌아온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러면 어떤 실험이 필요할까? 그걸 닦아주는 거죠. 제거하는 것. 자, 그런데 20마리 중에서 2마리가 돌아왔다. 그럼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나 여태 뭘 가르쳤니? 있어 없어? 왜? 대주군이 빠졌잖아. 그럼 대주군 냅둔 거. 그래서 닦지 않고 내버려 둔 거.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20마리 중에서 18마리가 돌아왔다. 그럼 이제 물론 통계 처리 해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의 안에 보고도 그 화학물질 감지에서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족은 누군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연어는 회귀 본능을 갖고 있죠. 연어는 회귀 본능을 갖고 있는데 그 연어가 회귀할 때 그러니까 강 상류에서 부화되어서 이제 바다에 나가 살다가 짝짓기를 위해서 종족 번식 짝짓기를 위해서 다시 자기가 부화되었던 강 상류로 되돌아온다. 그런데 시각에 의존해서 되돌아온다 라는 가설을 세웠어. 그럼 어떤 실험군이 필요하겠어? 눈구녕을 파버릴까? 아무튼 제거해야 되죠. 기능 못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눈을 가린 것이 실험군, 대조군. 실험군. 그럼 내버려 둔 것이 대조군. 그러나 연어는 시각에 의존해서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후각에 의존해서 되돌아온다라고 알려져 있죠. 나중에 심화반에서 각인 배울 때 할 겁니다. 지금 그러려니 하시고. 자,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래서 이제 그 가설에 맞게끔 실험 계획을 세우는데, 이런 연역적 탐구 방법에서, 과정에서 반드시 대조군을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수분양이 국화꽃이 개화에 영향을 준다고 했을 때, 그럼 이렇게 여러 식물 무리로 나누고, 물 주고 안 주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럼 자연 상태도 놔두고, 자연 상태도 놔두고, 물론 자연 상태도 있다고 합시다. 그럼 물을 준 거, 안 준 거 있는데, 그런데 물 주고 안 주고에 관계없이 전부 다 꽃이 폈다, 3일 후에. 그럼 그 수분양이 개화영을 준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그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실험 결과가 가설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가설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물론 실험상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상의 오류가 있을 때는 그 오류를 고치고 오류가 없을 때는 가설이 틀렸으니까 가설을 바꿔야 되죠. 가설을 수정하거나 또는 재설정해야 되죠. 자, 이번에 제가 가설을 세우겠습니다. 일조량, 빛을 쪼이는 시간입니다. 빛을 쪼이는 시간. 일조량이 국화꽃의 개화영을 준다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두 무리로 나누어서 하나는 10시간 빛을 비추고 하나는 14시간 빛을 비추는데 물론 자연상태도 있고요. 10시간 빛을 비춘 것은 빛을 강하게 비추고 14시간 빛을 비춘 것은 빛을 약하게 비췄다. 그랬더니 10시간 빛을 비춘 것은 꽃이 피었고 14시간 빛을 비춘 것은 꽃이 피지 않았다. 그러면 일조량이 국화꽃의 개화영을 준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왜? 빛의 세기를 다르겠죠. 아까 점심 식사가 국업공무원 수험생의 합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할 때 남녀 나누면 안 됐죠. 남녀 나누면 안 돼. 골고루 섞어서 해야 돼. 자, 그래서 이때 일조량이 개화영을 준다고 생각했으면 무엇만 다르게 해줘야 돼? 당연히 일조량만 다르게 해주고 나머지 모든 조건들을 다 똑같게 해줘야 되죠. 이때 실험자 의도대로 바꾸는 것을 조작변이라고 하고 똑같이 해주는 나머지 모든 조건들을 통제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을 합해서 독립변인이라고 하고 그럼 실험 결과는 무엇에 따라서 달라지냐면 왜냐하면 통제변인은 다 똑같게 한 것이기 때문에 조작변인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라지겠죠. 그 실험 결과를 종속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조량이 국화꽃의 개화영향을 준다라고 가설을 세웠을 때 그럼 여기서 조작변이는 일조량이 되겠고 통제변이는 일조량을 제한 나머지 모든 조건이니까 빛의 세기, CO2 농도, 수분량, 그리고 온도, 그리고 꽃의 종류, 꽃의 처음 상태, 심지어 화분의 크기까지 모든 조건들을 다 똑같게 하죠. 그것을 통제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행위. 다시 말하면 조작변인만 다르게 해주고 통제변인 다 똑같게 해주는 행위를 변인 통제라고 하죠. 자, 그러면
10시간, 14시간 빛을 비추는 거 모두 빛을 약하게 비추었다. 물론 여기서 빛을 약하게 비추었다, 강하게 비추었다, 이것도 과학적이지 못한 표현이죠. 구체적으로 몇 럭스의 빛을 비춰줬느냐. 예를 들어서 500럭스의 빛을 비춰줬다. 500럭스. 예를 들어서 500럭스. 꽤 약한 빛이죠.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제가 온도 통제할게요. 온도 통제. 영하 50도. 아, 똑같게 하면 된다며. 영하 50도로 하면 돼, 안 돼? 얼어 죽겠죠. 그래서 통제 변인을 똑같게 해준다고 할 때 지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를 들어 식물을 대상으로 한다면 식물 살 수 있게끔 그래서 빛을 강하게 뭐 예를 들어서 한 만 럭스 또는 뭐 그 이상 그래서 만 럭스 강하게 빛을 비췄다. 그랬더니 10시간 빛을 비춘 건 꽃이 피었고 14시간 빛을 비춘 건 꽃이 피지 않았다. 이제 결론 내려야 되죠. 아 그러면 국화꽃은 물론 실험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실험 그러니까 여기 꽃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통계학에서는 적어도 30개가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건 그럼 이제 국화꽃의 경우에는 이제 결론 내릴게요. 국화꽃은 일조량이 적을 때 꽃피는구나. 그래서 일조량이 적을 때 꽃핀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럼 다른 꽃은 다른 종의 꽃도 일조량이 적을 때 꽃필까? 그건 실험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리고 이제 일반화 시켜야 되는데 더 실험을 해서 그러니까 국화과 해봤으면 이제 장미과도 해보고 배추과도 해보고 몇 가지 과에 대해서 실험을 해서 일반화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국화꽃처럼 일조량이 적을 때 꽃피는 식물 단일 식물 좀 일반화 시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어떤 식물은 일조량이 길 때 꽃이 핀다 장일 식물. 짧을 탄 날일 해서 단일 식물이고 길장 날일 해서 장일 식물이고 물론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암기인데 어둠의 시간 그건 생태 부분에 가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자 그런데 어떤 식물은 일조량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꽃피는 것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중일 식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결론 내리고 결론 도출 및 1번 한다는 얘기는 아까 그 가설이 설이 되고 이론이 되고 법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과학에는 법칙이 그리 많지 않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체라서 예외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특히 연역적 탐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여러분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때로 시험에 이런 것들이 어떤 과학의 탐구 방법을 쭉 적어줍니다. 순서와 관계없이 뒤죽박죽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가나 다나 이렇게 있으면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논리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주어진다면. 그러나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문장을 읽고서 이것이 문제인식인지 아니면 결론인지 또는 가설 설정인지 그걸 각각 써놓고 이 순서대로 잡는 것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 말이 그 말이네.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래서 순서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때로 요 탐구 설계, 다시 말하면 실험 과정을 가르쳐주고 가설이 무엇이냐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설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실험 방법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일조량을 다르게 했다. 그럼 그 가설에 일조량이 뭐뭐 영향을 줄 것이다.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 실험 과정을 보고 가설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실험 결과 보고서 실험 결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출제 빈도가 높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요 과학의 탐구 방법 특히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을 이렇게 아주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생명과학이 우리 생물이 이과 과목이기 때문에 이과적 사고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과적 사고방식을 길러드리려고 이렇게 설명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제 좀 읽어보시는데 28쪽 그리고 29쪽 등에는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을 실제로 어떻게 이제 했는지 옛날 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29쪽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29 쪽에 동그라미 3번에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레밍은 세균을 배양하는데 패트리지치 배양 접시에다가 세균을 배양하는데 세균이 죽었어. 근데 이상하게 세균이 죽은 부분에는 곰팡이가 패 있어. 그래서 그걸 무심코 지나가지 않고, 그러면 거기 왜 세균이 죽고 그런데 거기 왜 곰팡이가 생겼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곰팡이, 푸른 곰팡이,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어떤 물질이 세균을 죽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럼 이제 푸른 곰팡이에서 어떤 물질을 추출을 해서, 세균을 배양하는데 그 푸른 곰팡이 추출액을 넣어주는 경우, 넣어주지 않는 경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때 푸른 곰팡이 추출액을 넣어주는 것이 실험군이야, 대조군이야? 실험군. 그래서 푸른 곰팡이 추출액을 넣어준 경우에는 세균이 죽었고, 넣어주지 않은 경우에 세균이 살았고, 아, 그럼 푸른 곰팡이가 방출한 분변 어떤 물질이 세균을 죽였다라고 결론을 내렸겠죠. 그리고 그 물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냈죠. 그것이 바로 페니실린이라는 처음 개발된 항생제죠. 이 페니실린은, 그러니까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녀석이죠. 나중에 구체로 또 나오는데, 세균은 세포벽에는 어떤 물질이냐면, 외워야 돼요. 반드시 펩티도글리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세균이 세포 분열한 다음에, 그러니까 세포막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는데 그 세포벽을 만들어야 되죠. 즉 펩티도글리칸을 합성을 해야 돼. 그 펩티도글리칸 합성 효소가 있는데, 페니실린은 펩티도글리칸 합성 효소를 저해하죠. 그래서 페니실린이 펩티도를 합성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세포가 분열했는데 세포벽이, 세균이 분열했는데 세포벽이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균이 죽는 거죠. 이해하셔야 돼요. 페니실린은 푸른 곰팡이로부터 추출했는데 펩티도글리칸 합성 효소를 저해한다. 나중에 효소 파트에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29쪽에 박스로 나와 있는데 파스테르의 탄저병 백신 연구가 나와 있는데 양을 두 집단으로 나눠서 양을 A, B 두 무리로 나눠서 탄저 백신을 투여하고 하나는 안 하고, 그리고 며칠 있다가 그러다가 탄저균을 주사를 했습니다. 지금 순서입니다. 탄저균을 각각 주사를 했어. 그 탄저 백신을 먼저 투여한 경우에는 그 양이 살았고, 탄저 백신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죽었고. 자,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알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했을까? 탄저균이 탄저병의 원인이 되는데, 그럼 그 탄저균에 앞서서, 탄저균 주입에 앞서서 먼저 탄저 백신을 처리했다는 얘기는 예방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치료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당연히 예방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겠죠. 이거 시험에 나온 내용이라서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렇게 매우 쉽게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가설은 탄저 백신이 탄저병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 있을 것이다.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생물의 탐구 방법,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을 설명했고, 그래서 이제 그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연역적 탐구 방법 또는 귀납적 탐구 방법을 이용해서, 그러나 최근에는 주로 연역적 탐구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 그렇다고 연역적 탐구 방법만 이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귀납적 탐구 방법을 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화석으로부터 진화를 얘기할 때는 연역적 탐구 방법이겠어? 귀납적 탐구 방법이겠어? 귀납적 탐구 방법이겠죠. 그래서 어쨌건 이런 탐구 방법을 써서 생명 현상의 특성, 생물의 특성을 규정 지어 놨는데,
이제 10쪽에 나오죠.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